002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보락입니다. 보락, 은, 는 동사는 1959년 한국농산공업, 주, 로 설립되었으며, 사업 다각화에 따라 주식회사 보락으로 상호를 변경함 식품첨가물사업 및 원료의약품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상품의 매출과 기타, 임가공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식품향료, 건베이스, 생약제, 식품기능성 소재, 천연화장품 신소재 개발 등 최근 트렌드에 맞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통해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59년 8월 한국농산공업, 주,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 다각화에 따라 1989년 3월 현 상호로 변경, 식품첨가물 및 원료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파인애플 에센스 등의 식품첨가물과 보락 CMC 칼슘 등의 원료의약품, 사카린 나트륨 도맥, 임가공 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대시 주요 매출처로는 LG생활건강, 동아우츠카칠서, 몬스터에너지코리아, 신풍제약, 태극제약 등이 있으며 국내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제모 대시 사카린 나트륨 등 상품 부문의 부진에도 식품첨가물인 파인애플 에센스, 원료의약품 보락 CMC 칼슘, 회향 등 임가공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연가율 상승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부담 확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간편식품 시장의 확대, 식품안전 관심 증대에 따른 천연식품 첨가물 수요 증가, 원료의약품 부문의 지속적인 개발 및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보락의 시가총액은 101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보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05위입니다. 보락의 상장 주식수는 5,990만 주입니다. 보락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보락의 퍼은 36.8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9.9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12배, 8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 원, 1억 원, 1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 원, 4억 원, 17억 원입니다. 보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번지 66%이고 유보율은 280.8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락의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9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20원보다 27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락의 종가는 1693원이며 주가가 보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락의 종가는 1693원이며 주가가 보락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보락은 는 거래량 44만 243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5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만 363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만 2304주, JP모간에서 5만 3705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2782주, 삼성에서 3만 234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만 566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만 4200신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 6108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813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1,14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5,40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00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보락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